하이프링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죠. 앵커는 A입니다. A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앵커입니다. 앵커는 배가 승박할 때 내리는 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ttribute은 href, hyper reference, hyperlink reference입니다. 그래서 내가 옮겨가고자 하는 주소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http www. coded korea kr 이런 식으로 해서 coded korea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가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이 지금 기존에 있던 페이지가 위에 덮어쓰는 거죠. 덮어쓰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창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타겟에서 옵션을 주면 됩니다. 타겟에서 옵션을 밑에 슬래시 대시라고 해야 되나요? 아래 대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랭크 브랭크를 주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내가 이걸 클릭했을 때 있는 창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창 탭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기존 탭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새로운 탭이 하나 만들어져서 옮겨야 되는 거죠. 그게 타겟 브랭크입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볼까요?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 열면은 현재 창에서 그냥 열리게 됩니다. 탭이 위에가 바뀌었죠. 그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은 이제 굳이 디폴트가 셀프예요. 이겁니다. 셀프 같은 거죠. 클릭하게 되면은 보다시피 좀 전과 똑같죠. 그래서 타겟 일거로 셀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안 적어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다른 창으로 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블랭크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두 가지만 뭐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자질구레하는 것들 몇 가지더라. 그때 나올 때 그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또할 만한 게 뭐냐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 보면은 메뉴가 있는데, 주소창을 보니까 주소창을 제가 복사해서 보겠습니다. 뒤에 뭐가 연결될 수도 있죠. 홈이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뒤에 뭐 유튜브 렉처도 있을 수 있고, 그 렉처 다음에 또 이어져서 뭐 비기너 초보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내가 계속해서 써야 된다. 계속해서 써야 된다라면 그때마다 여기다가 lecture 이거는 home 혹은 이거는 뭐뭐 컨택이고 여기는 about이고 이거는 뭐 Q&A 이렇게 따르면 이걸 다 적어주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한 가지 쓰는 방법이 뭐냐니까 베이스를 지정하는 거예요. 베이스는 뭐냐니까 헤드. 우리 지금 헤드는 날려버리고 없는데 헤드라는 넣어줄게요. 헤드에서 여기다가 베이스를 줍니다. 인싸에서 여기다 요걸 적어주는 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렉처로 적어주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낫겠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자, 반복되는 거는 베이스를 지정했죠. 베이스 태그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나머지 주소들은 이런 식으로 짧게 하더라도 그대로 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고쳐줘야 되겠죠. 여기 옮겨가는 곳이 뭐였나요? 렉처였죠. 렉처. 그리고 여기는 컨택트였죠. 컨택트.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밑에 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링크를 걸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앵커고,
예를 들어서 주소가 이렇다고 가정을 하죠. 베이스는 없는 걸로 하고 타겟은 브랭크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주면 돼요. 넣는 방법은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 곳에 위치를 여기다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src equal 어디로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미지가 파일이 뭐가 있나요? shoes.jpg가 있군요. shoes.jpg jp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슈즈 JPG가 하나 나타나있죠. 너무 크네. 크기 좀 줄여버리겠습니다. 위드스 그래서 이걸 200 가죠. 이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뭐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었죠. 손 모양 바뀌었으니까 클릭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볼까요? 자, 날라왔죠. 이미지에다 링크 넣는 방식입니다. 텍스트랑 똑같죠? 텍스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앵커 중에서 재밌는 앵커가 또 하나 있는데 메일2라고 하는 거예요. 메일2는 클릭했을 때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누구랄까요? 뭐 배트맨 닷 고담 시티 고담 다 시티 가지고 배트맨 보아라 이런 경우 이제 배트맨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은 메일 서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웹페이지에서 어떤 경우 클릭을 딱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메일 보내기 창이 딱 열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메일 투입니다. 실제 이 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가 이따가 해볼 겁니다.